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 삼척 오지 마을에 왔습니다. 예, 여기가 해발 한 700 정도 되는데요. 아,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예, 여기 보시면은 예, 이 산 꼭대기에 아주 옛날 집이 있습니다. 예전에 여기 화전민들이 예, 살던 집 같은데 아주 그냥 옛날 고대로 있습니다. 예, 지금은 사람은 살지는 않고 예, 집주인님은 가끔 오시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집이 오래돼도 나름대로 이게 좀 깔끔합니다 지금. 예, 풀도 좀 베놓고. 예, 이런 집들은 한 100년이 넘었겠죠? 역사가 엄청 오래돼 보입니다, 이거. 예, 마루는 오래돼가지고, 예, 많이 낡았습니다. 여기, 파나소닉, 여기 스피커도 있는데 저기 CCTV도 달아놓은 것 같은데요. 네, CCTV도 있는데 저기 문은 걸려있고 예, 여기 집 뒤로는 계곡물이 흘러가는데요. 여기도 옛날 집이 하나 있어요. 있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까운 집 하나가 그냥 폭삭 내려앉았어요.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 계곡물을 먹었을 텐데, 그죠? 야, 이 집은 진짜 아깝다. 집이 저렇게 망가지기 전에 관리만 좀 했으면은, 그죠?
민들레에다가 얘는 이게 뭐지? 환기 같은데? 환기가 아닌가? 야, 이 좋은 밭에 그냥 아주 잡풀만 지금 무성합니다, 지금. 예, 이 집 터가 아주 좋네요. 아주 해가 정면으로 딱 비추는 게 앞에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게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. 아주 양지 바르고 집 옆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아, 참 이런 집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도 보면은 안타깝네, 그죠? 예,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